오늘은요, 이 세상에서 가장 많이 사랑받았던 단편소설 오헨리의 마지막 잎새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낭독을 위해서 제가 다시 읽어보니까 제 기억이 잘못된 부분이 많더라고요. 여러분들도 다시 들으면서 내 기억은 어떤 부분에서 왜곡됐었나 찾아보시는 재미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감상하시고요. 소설이 끝난 뒤에는 너무나도 힙한 인생, 독특한 인생을 살았던 오헨리의 삶에 대해서도 잠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등장인물 소개해 드릴게요. 수와 존 씨, 그림을 그리는 두 아가씨입니다. 뉴욕에서 살고 있고요. 그리고 의사 선생님 등장하시고, 그리고 같은 건물에 살고 있는 좀 노숙자, 불황한 느낌의 아저씨, 베어맨 아저씨가 있죠. 그리고 작가는 극 중에서 자주 그런 표현을 쓰더라고요. 폐렴을 폐렴씨라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상당히 많은 그것들을 의인화해서 표현하는 재치를 발휘하는데요. 아무튼 내용 감상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잎새 오헨리. 워싱턴 스퀘어 서쪽의 작은 지역은 거리가 제멋대로 얼기설기 얽혀 플레이스라고 불리는 좁고 긴 골목길로 쪼개져 있다. 이 플레이스들은 기묘하게 기울고 굽어 있어서 어떤 길로 가도 한두 번은 다시 원래 길과 엇갈리게 된다. 일찍이 어느 화가가 이 거리에서 귀중한 가능성 한 가지를 발견했다. 물감이나 종이, 캔버스 대금 청구서를 들고 온 수구먼이 이 거리를 돌아다니다가 외상값은 한 푼도 받지 못한 채 원래 자리로 돌아왔다는 사실을 불현듯 발견하게 된다. 그렇게 해서 곧 이 색다르고 오래된 그리니치 빌리지로 화가들이 기웃기웃 모여들더니 북향 창문과 18세기풍 박공 지붕, 네덜란드식 다락방, 낮은 집세를 찾아 헤매기 시작했다. 그러고 나서 6번가에서 백납잔 몇 개와 풍로가 달린 식탁용 냄비 한두 개를 들여와 예술인 거리를 형성했다. 납작한 3층짜리 벽돌 건물 꼭대기에 수와 존 씨의 작업실이 있었다. 존 씨는 조애너의 애칭이었다. 수는 메인주, 존 씨는 캘리포니아주 출신이었다. 두 사람은 8번가에 있는 델모니코 식당의 공용 테이블에서 식사를 하다 만났는데 예술과 치커리 샐러드, 비숍 소매에 대한 취향이 아주 잘 통한다는 사실을 알고는 공동 작업실을 마련하게 되었다. 여기서 비숍 소매는 왜 이렇게 소매가 풍성하게 주름 잡힌 그런 소매 있죠? 그걸 말합니다. 그것이 5월의 일이었다. 11월이 되자 의사들이 폐렴이라고 부르는 차갑고 눈에 보이지 않는 이방인이 마을을 활보하면서 얼음장 같은 손가락으로 여기저기 사람들을 건드리고 다녔다. 이 약탈자는 건너편 이스트사이드에서는 마구 활개치고 다니면서 수십 명의 희생자를 덮쳤지만 이 좁고 이끼 낀 플레이스의 미로 사이에서는 걸음이 느릿해졌다. 폐렴 씨는 이른바 기사도적인 노신사가 아니었다. 캘리포니아주의 서풍에 피가 묽어진 가엾고 조그만 여자는 피로 물든 주먹을 휘두르며 가쁜 숨을 몰아쉬는 늙은 떠돌이가 싸우기에 공정한 상대가 아니었다. 하지만 그가 존 씨를 덮쳤고 그녀는 페인트 칠한 철제 침대에 옴짝달싹도 못하고 누워서 작은 네덜란드식 유리창 너머로 옆집의 휑한 벽돌 담벼락만 바라보고 있었다. 어느 날 아침에 바쁜 의사가 텁수룩한 잿빛 눈썹으로 눈짓해서 수를 복도로 불러냈다. 저 아가씨가 회복할 가능성은 이를테면 열의 하나라고 할 수 있어요. 그가 체온계를 흔들어 안에 든 수은을 내려다보며 말했다. 그나마 그 가능성도 본인이 살고 싶어 하는지에 달렸죠. 이런 식으로 장의사편에 줄을 서버리면 백약이 무효예요. 친구는 본인이 낫지 못하리라는 결론을 이미 내버렸어요.
뭐가 됐든 친구가 평소 마음속에 간절히 품고 있던 게 있나요? 저엔 언젠가 나폴리만을 그려보고 싶었어요. 그림이라고? 바보 같은 소리 마요. 친구가 한 번 더 생각해 볼 가치가 있는, 그러니까 평소 마음에 품고 있던 대상이나 뭐 그런 게 있냐는 거예요. 가령 남자라든가? 남자요? 같이 있는 남자라니. 아, 없어요, 선생님. 그런 건 전혀 없어요. 아, 그러면 그거 문제인데. 내 힘이 닿는 한 의술로 할 수 있는 건 다 해볼 거예요. 하지만 환자가 자기 장례 행렬에 올 마차 대수나 세기 시작하면 치료약의 효과는 절반으로 줄어든단 말입니다. 친구한테 이번 겨울에 유행할 외투 소매에 대해 한 번이라도 질문하게 만들 수만 있다면 병이 나을 가능성은 열의 하나가 아니라 다섯의 하나가 될 거라고 장담할 수 있어요. 의사가 돌아간 후 수는 작업실로 가서 일본풍 종이 냅킨이 흠뻑 젖어 걸쭉한 덩어리가 될 정도로 울었다. 그런 다음 화판을 들고 휘파람으로 재즈곡을 불며 존 씨가 있는 방으로 황당하고 힘차게 걸어 들어갔다. 존 씨는 이부자리에 잔주름조차 거의 만들지 않은 채 얼굴을 창 쪽으로 돌리고 누워 있었다. 수는 그녀가 잠들었다고 생각하고 휘파람에 멈췄다. 그녀는 화판을 놓고 잡지에 실릴 이야기의 사파를 펜으로 그리기 시작했다. 젊은 작가들이 문학으로 가는 길을 닦기 위해 잡지에 글을 쓰듯이 젊은 화가들은 그 글에 사파를 그리며 예술로 가는 길을 닦아야 하는 법이다. 수가 남자 주인공인 카우보이의 몸에 우아한 마술용 승마바지와 외활 안경을 그려놓고 있을 때 나직한 목소리가 여러 번 들려왔다. 그녀는 불이 나게 침대 옆으로 다가갔다. 존 씨가 눈을 크게 뜨고 있었다. 그녀가 창밖을 바라보며 숫자를 세고 있었는데 그것도 거꾸로 셌다. 열둘, 열하나, 열아홉, 여덟일곱. 수가 걱정스럽게 창밖을 내다보았다. 뭔가 셀만한 게 있는 걸까? 보이는 것이라고는 텅 빈 쓸쓸한 마당과 6미터쯤 떨어져 있는 벽돌집의 휑한 담벼락뿐이었다. 옹이 많은 뿌리가 썩어가는 아주 늙은 담쟁이 덩굴 하나가 벽돌 담벼락을 절반쯤 기어 올라가 있었다. 가을의 차가운 숨결이 덩굴에 붙은 잎사귀를 쳐서 떨어뜨려 거의 헐벗은 채 허물어져가는 벽돌담에 해골처럼 앙상한 가지들만 매달려 있었다. 뭐 하는 거야? 여섯. 존 씨가 거의 속삭이듯 말했다. 이제 점점 빨리 떨어지고 있어. 사흘 전에는 100개 가까이 달려있었는데 그때는 세느라고 머리가 아플 지경이었거든. 그런데 지금은 쉽네. 또 하나 떨어진다. 이젠 다섯 개밖에 안 남았어. 뭐가 다섯 개라는 거야? 네 친구 수한테도 좀 알려줘. 잎사귀 말이야. 담쟁이 덩굴에 달린 거. 마지막 잎새가 떨어지면 나도 떠나야 해. 그렇다는 것 사흘 전부터 알고 있었어. 의사 선생님이 너한테 아무 말씀 안 하셨어? 저런, 그런 터무니없는 소리는 처음 들어. 수가 대놓고 조롱하듯 투덜거렸다. 저 늙은 담쟁이 덩굴 잎사귀가 네 병이 낫는 거랑 대체 무슨 상관이 있다는 거니? 게다가 넌 저 담쟁이 덩굴을 무척 좋아했잖아, 이 말썽쟁이 아가씨야. 바보같이 굴지 마. 오늘 아침에 의사 선생님이 나한테 말씀하셨는데 네가 곧 완전히 회복될 가능성이 그러니까 선생님 말씀을 그대로 옮기면 말이야. 선생님 말씀으로는 그럴 가능성이 열의 아홉이래. 그 정도면 우리가 뉴욕에서 전차를 타거나 새로 짓는 건물 옆을 지나갈 확률만큼 높은 거잖아.
자, 이제 수프를 좀 먹어봐. 그리고 이 수가 다시 그림을 그릴 수 있게 좀 해주렴. 그래야 편집자한테 그걸 팔아서 몸이 아픈 아이가 마실 포도주와 식탐 많은 본인이 먹을 돼지고기를 살 수 있을 테니까. 포도주는 이제 살 필요 없어. 여전히 창밖만 바라보며 존 씨가 말했다. 또 하나 떨어지네. 됐어. 수프도 먹고 싶지 않아. 이제 딱 네 개 남았네. 날이 어두워지기 전에 마지막 잎새가 떨어지는 걸 보고 싶어. 그러고 나면 나도 떠날 거야. 존 씨, 제발! 수가 존 씨 쪽으로 고개를 숙이며 말했다. 내가 일을 다 마칠 때까지 눈을 감고 창밖을 내다보지 않겠다고 약속해 줄래? 내일까지는 저 사파를 꼭 넘겨야 해. 빛이 필요하지만 알았다면 벌써 차양을 내렸을 거야. 다른 방에서 그리면 안 될까? 존 씨가 쌀쌀맞게 대답했다. 여기 네 옆에 있고 싶어서 그래. 게다가 네가 저 어처구니없는 담쟁이 덩굴 잎사귀를 계속 보고 있는 것도 싫고. 끝나면 바로 알려줘. 창백한 얼굴로 쓰러진 조각상처럼 미동도 않은 채 눈을 감으며 존 씨가 말했다. 마지막 잎새가 떨어지는 걸 보고 싶어서 그래. 이제 기다리기 지쳤어. 생각하기도 지겹고. 이젠 나도 저 가엾고 지친 잎사귀들처럼 모든 걸 내려놓고 아래로 떨어지고 싶어. 잠을 좀 자봐. 나는 메어맨 씨를 불러서 세상을 등진 늙은 광부의 모델이 돼달라고 해야겠어. 응? 금방 돌아올 거야. 내가 돌아올 때까지 꼼짝할 생각 마. 메어먼 노인은 같은 건물 1층에 사는 화가였다. 나이는 60을 넘겼고 미켈란젤로가 그린 모세의 수염 같은 곱슬곱슬한 수염이 사티로스를 닮은 머리부터 작은 도깨비를 닮은 몸통을 따라 흘러내렸다. 베어먼은 화가로서는 실패한 사람이었다. 40년 동안 붓을 휘둘렀지만 자신이 섬기는 예술이라는 여왕의 치맛단 근처에도 닿지 못했다. 그는 늘 곧 걸작을 그리겠다고 다짐했지만 아직까지는 시작조차 해본 적이 없었다. 지난 몇 년 동안 이따금 상업용이나 광고용으로 서투른 그림을 그린 걸 제외하면 아무것도 그리지 않았다. 전문 모델료를 지불할 능력이 없는 마을의 젊은 화가들을 위해 모델 노릇을 해주면서 약간의 돈을 벌었다. 그는 독한 술을 지나치게 마셔대면서 계속해서 앞으로 그릴 걸작에 대해 떠벌렸다. 그 밖의 면에 있어서는 그저 성질 사나운 왜소한 노인일 뿐이었다. 그는 위층 작업실에 사는 젊은 두 화가를 보호하기 위해 대기 중인 사나운 특별 경비견 역할을 자임하기도 했다. 수는 아래층에 있는 어둠침침한 그의 소굴에서 노간주 나무 열매 냄새를 강하게 풍기는 메어먼을 찾아냈다. 방 한구석에 세워진 이젤 위에는 25년 동안 걸작의 첫 획을 기다려온 텅 빈 캔버스가 놓여 있었다. 수는 그에게 존 씨의 망상에 대해 털어놓고 존 씨가 세상을 붙들고 있는 얼마 안 되는 힘마저 점점 약해지면 사실상 잎사귀 하나만큼이나 가볍고 연약한 그녀가 잎사귀처럼 날아가 버릴까봐 몹시 두렵다고 말했다. 베어먼 노인이 붉게 충혈된 눈으로 숨김없이 눈물을 줄줄 흘리면서 그런 멍청한 상상에 대한 경멸과 조롱의 말을 마구 퍼부었다. 맙소사! 그 빌어먹을 담쟁이 동굴에서 이파리 좀 떨어진다고 죽겠다는 멍청한 인간이 세상에 어디 있어! 그런 말은 처음 들어! 아니, 세상을 등졌다는 멍청이 역할의 모델 노릇은 안 할 테야. 어째서 존 씨가 머릿속으로 그런 터무니없는 생각을 하게 내버려두는 거지? 가엾은 존 씨양. 그 애는 지금 무척 아프고 몸도 허약해요. 게다가 열 때문에 마음에 병이 들어
자꾸 이상한 망상에 빠지는 거죠. 좋아요, 배어먼 씨. 제 모델이 돼주기 싫으심 안 하셔도 돼요. 하지만 전 배어먼 씨를 지긋지긋하게 무책임하고 말 많은 노인네라고 생각할 거예요. 수양도 영락 없이 여자로군. 내가 모델 안 서준다고 누가 그래? 자, 나도 함께 가지. 30분 전부터 계속 모델 설 준비가 됐다고 말하려고 했어. 젠장, 여긴 존 씨 양처럼 좋은 사람이 알아 누워 있을 곳이 못 되는데, 에이, 언젠가 내가 걸작을 그리면 그땐 다 같이 여기를 떠나자고. 응? 꼭 그러자고. 그들이 위층으로 올라갔을 때 존 씨는 잠들어 있었다. 수는 창터까지 차양을 끌어내린 다음 배어먼에게 다른 방으로 가자고 손짓했다. 그곳에서 그들은 두려운 마음으로 창밖에 담쟁이 덩굴을 내다보았다. 그러고는 잠시 동안 아무 말 없이 서로를 바라보았다. 눈이 섞인 차가운 비가 끈질기게 내리고 있었던 거다. 낡은 푸른색 셔츠를 입은 배어먼은 세상을 등진 광부 노릇을 하기 위해 바위 대신 거꾸로 뒤집은 주전자를 깔고 앉았다. 이튿날 아침, 수가 한 시간쯤 자고 일어나 보니 존 씨가 멍한 눈을 크게 뜨고 창문에 친 초록색 차양을 많이 바라보고 있었다. 저것 좀 걷어줘. 밖을 보고 싶어. 수는 마지못해 그 말에 따랐다. 그런데 어찌 된 일인가? 온 밤 내내 쉼 없이 세찬 비가 쏟아지고 사나운 돌풍이 불었는데도 담쟁이 덩굴 잎사귀 하나가 벽돌담을 배경 삼아 여전히 남아있는 것이 눈에 띄었다. 덩굴에 붙어있는 마지막 잎새였다. 줄기에 가까운 부분은 아직 진한 초록색이지만 톱니 모양의 가장자리는 소멸과 쇠퇴를 나타내는 누런색으로 시든 채 지상 6m 정도 높이의 가지에 용감하게 매달려 있었다. 마지막 잎새야. 틀림없이 밤새 떨어질 거라고 생각했는데 바람소리를 들었거든. 아무튼 오늘은 떨어질 거야. 그러면 나도 함께 죽겠지? 제발 부탁이야. 수가 지친 얼굴을 베개에 기대며 말했다. 너 자신을 생각하지 않으려거든. 날 좀 생각해줘. 도대체 내가 어떻게 해야 하는 거니? 하지만 존 씨는 대답하지 않았다. 이 세상에서 가장 외로운 존재는 머나먼 곳으로 신비한 여행을 떠날 준비를 하는 영혼이다. 그녀를 우정이나 세상 일에 묶어두었던 매듭이 하나씩 풀리면서 망상이 더욱 강하게 그녀를 사로잡는 듯 했다. 날이 저물었다. 두 사람은 해질녘 어스름 속에서도 혼자 남은 담쟁이 덩굴 잎사귀가 담벼락에 붙은 줄기에 꼭 매달려 있는 것을 보았다. 이윽고 밤이 찾아오자 북풍이 또다시 휘몰아치면서 빗줄기가 세차게 창문을 두드리고 낮은 네덜란드식 처마 밑으로 후두둑 떨어졌다. 날이 충분히 밝자 존 씨가 가차없이 차양을 거들라고 지시했다. 담쟁이 덩굴 잎사귀는 여전히 그 자리에 있었다. 존 씨가 누운 채 한참 동안 그것을 바라보았다. 그러고 나서 존 씨는 닭고기 수프를 가스레인지에 올리고 휘젓고 있는 수를 불렀다. 나는 참 나쁜 애였어, 수. 어떤 알 수 없는 힘이 내가 얼마나 못되게 굴었는지 알려주려고 저기에 저 마지막 잎새를 남겨둔 거야. 죽기를 바라는 건 죄악이야. 이제 나한테 수프를 조금 가져다 줘. 포도주를 약간 넣은 우유도, 그리고, 아, 아니다. 먼저 손거울부터 가져다 줘. 그 다음에 등에 베개를 몇 개 더 받쳐주고, 일어나 앉아서 네가 요리하는 걸 보게. 한 시간 후에 그녀가 말했다. 수, 나 언젠가는 나폴리만을 꼭 그려보고 싶어. 그날 오후에 의사가 찾아왔다. 그가 떠날 때
수가 핑계를 대고 복도로 따라 나갔다. 이제 가능성은 반반이에요. 의사가 수의 떨리는 가냘픈 손을 잡으며 말했다. 간호만 잘하면 아가씨가 이길 겁니다. 자, 이제 나는 아래층에 있는 다른 환자를 보러 가야겠군요. 이름은 베어맨이고 그림 그리는 분이라던데. 똑같이 폐렴인데 그분은 나이도 많고 몸도 허약한 데다 심지어 급성이라서 희망이 전혀 없어요. 하지만 좀 편안하게라도 지내시라고 오늘 병원으로 옮기려고 해요. 이튿날 의사가 수에게 말했다. 이제는 위험에서 벗어났어요. 아가씨가 이겼습니다. 이제 영양 섭취에 신경 쓰면서 잘 돌봐주기만 하면 돼요. 그날 오후 수는 침대에 누워 아무 쓸모도 없는 새파란 모직쇼를 만족스러운 표정으로 짜고 있는 조인 씨에게 다가가 한 팔로 그녀와 베개를 한꺼번에 끌어안았다. 너한테 알려줄 게 있어, 하얀 생쥐 아가씨. 배어먼 씨가 오늘 병원에서 폐렴으로 돌아가셨어. 고작 이틀 앓으셨을 뿐인데 첫날 아침에 관리인이 아래층 그분 방에서 아파서 옴짝달싹 못하는 배어먼 씨를 발견했대. 구두랑 옷이 흠뻑 젖어서 얼음처럼 차가웠다더라. 도대체 그렇게 끔찍한 밤에 어디에 다녀온 건지 다들 상상도 할 수가 없었어. 그러다가 여전히 불이 켜져 있는 등잔과 늘 놓아두던 장소에서 끌고 나간 사다리, 흩어져 있는 붓 몇 자루랑 초록색과 노란색이 섞여 있는 팔레트가 발견된 거야. 창 너머로 담벼락에 붙어있는 저 마지막 담쟁이 덩굴 잎새를 봐. 준 씨, 바람이 불어도 팔랑거리거나 움직이지 않는 게 이상하지 않았어? 아, 준 씨, 저게 바로 배어먼 씨의 걸작이야. 마지막 잎새가 떨어지던 밤에 그분이 저기에 저걸 그리신 거야. 네. 다시 들어도 참 좋은 작품이죠. 오헨리에 대한 이야기 들려드리겠다고 했잖아요. 오헨리 작품 중에 경찰과 찬송가라는 작품이 있어요. 낯설게 느끼실 수 있는데 내용을 들으면 다 아시는 내용입니다. 그 거리의 불황화 같은 사람이 겨울은 춥잖아요. 그러니까 경찰서에 가기 위해서 막 여기저기서 소소한 나쁜 일을 저지릅니다. 막 유리창을 던져서, 돌을 던져서 유리창을 깨기도 하고. 근데 어떻게 해도 경찰서에 끌려가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아, 이건 신의 뜻이다. 나더러 잘 참고 살아보라고 하는, 열심히 갱생하라는 신의 뜻이다. 그러고 마음을 딱 고쳐먹으니까 갑자기 또 얼토당토 아는 걸로 경찰서에 끌려가는 뭐 그런 짤막한 이야기인데요. 다들 들어보신 기억이 있죠? 근데 저는 어릴 때부터 궁금했어요. 감옥이 그렇게 좋다고? 그걸 오헨리는 어떻게 알았지? 했더니 알고 보니까요. 오헨리는 본명은 윌리엄 시드니 포터입니다. 1862년에 미국 노스캐롤라이나 주에서 태어났는데요. 굉장히 똑똑했지만 불안정한 가정환경 탓에 일찍부터 그 부모님이 아니라 고모님의 보살핌 아래서 자랄 수밖에 없었대요. 그 대신에 문학과 예술에 대한 감시관은 키워나갈 수가 있었는데 워낙 똑똑하다 보니까 10대 때부터 기자도 하고 약사도 해보고 또 제도사, 그 설계 같은 거 있죠? 뭐 이런 걸 하면서 그림 그리고 또 틈틈이 글 쓰고 본인이 구르는 돌이라는 잡지도 창간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아는 사람 소개로 은행에 취직을 했는데 거기서 그만 횡령 혐의로 고소를 당합니다. 그러니까 그때는 좀 도덕성이 좀 낮았던 모양이에요. 그런데 그러니까 멀리 도망을 갔죠. 뉴올리언스, 온드라스 등으로 도피 생활을 했는데
1897년에 첫 작품 용암협곡의 기적이라는 걸 발표한 다음에 아 내가 작가로서 돈을 당당하게 벌고 살려면 자수를 하고 재판을 해야겠다. 재판을 받아야겠다. 그래서 자수를 했고 5년형을 선고받고 교도소 생활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복역 중에 오 헨리라는 필명으로 단편소설을 발표하면서 완전히 전업작가의 길로 들어섰고요. 모범수로 뽑혀서 3년 3개월 만에 조기 출소를 했습니다. 그 이후의 삶은 여러분이 아시는 바와 같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야 이거 추운 겨울에 도망자 생활하는 것보다 감옥이 나은 걸 하는 아이디어가 떠올라서 경찰과 찬송가라는 그런 단편을 쓰게 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했네요. 네, 오늘은 오헨리의 마지막 입세에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릴게요.